이데일리 스타인 김현식 기자, 음악 프로듀서 탱크, 본명 안진웅, 가, 힙합 듀오 리쌍 멤버인 가수 겸 프로듀서 길에게 언어폭력, 노동착취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탱크는 17일 유튜브에 길을 저격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탱크는 한때는 최고의 힙합 프로듀서이자 예능인으로 살다가 음주운전 3번을 저지른 뒤 대중에게 미운 털이 박힌 남성을 고발하려고 한다. 그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도 자신의 장모를 동원하고 부인과 아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팔아 동정심을 유발해 컴백 기반으로 상으로 했고 기부를 한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며 하지만 그는 100평 가까운 빌라에서 호의호식하며 반성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탱크는 그는 여성 혐오 행위, 매니저 폭행, 4명의 여자친구를 동시에 사귀면서도 클럽에서 원나잇을 즐기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이어 1년간 저를 노예처럼 부리며 월급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에게 다른 작곡가가 표절 소송을 걸겠다고 하자 저에게 뒤집어 쓰라고 협박한 적도 있다고 주장. 탱크는 길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으나 힙합 프로듀서, 음주운전, 무한도전, 쇼미더머니 등의 키워드를 언급하며 사실상 길을 지목했다. 길과 함께 쇼미더머니 경연곡 호랑나비를 작업했다는 탱크는 길이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연습실에 자신과 다른 3명의 프로듀서를 가둬놓고 언어폭력과 폭행 행위를 일삼았다고 길이 자신 앞에서 여자친구였던 고 배우 오이네와 동료 가수 아이유에 대한 욕설을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길이 코디 매니저에게 수시로 언어폭력을 하고 폭행을 한다고 폭로 탱크의 발언 내용으로 인해 논란이 일 가운데 길 탱크와 함께 음악 작업을 했던 프로듀서 조용민은 길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용민은 19일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안진웅, 탱크, 의 글을 보고 이 사건에 무고한 사람들이 휘말리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까 걱정돼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2016년 쇼미더머니 방송 당시 경연곡 호랑나비를 작업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안진웅, 탱크, 이 글에게 혼난 뒤 어떠한 언질도 없이 짐을 싸서 작업실을 나갔다고 설명했다. 조용민은 저는 길 형에게 곡비를 안 받은 적도 저작권을 부당한 비율로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자를 이 일에 끌어들였는데 그들에게도 상처가 될까봐 그리고 고인들의 가족분들, 친지분들, 친구분들, 팬분들이 혹시나 안진웅의 폭로 글을 보고 두 번의 상처를 받을까 두렵고 걱정된다고 우려를.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길은 아직 입장을